과연 20년이 지난 지금 교통 약자들이 편히 교통시설을 이용하고 있을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국회의 시스템을 보면 기재부는 국토부의 양해를 구했고요. 국토부는 다시 이제 국회의 양해를 구해서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줬던 겁니다. 근데 그 장본인들이 입법을 잘하면 될 것을 본업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의 인지도 쌓기나 아니면은 본인들의 뉴스 한 컷 오르내리는 정도로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안녕하세요. 권현서입니다. 최근 전장현의 시위로 인해서 장애인 이동권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불편을 겪으셨던 시위는 전장현이란 단체에서 주도한 시위인데요. 그 단체에서 어떤 시위를 했냐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5차례 지하철 내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그 단체에서 요구했던 것은 세 가지인데요.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그리고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그 인수위를 향하고 있죠. 올해 1월에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약 270여 개의 역사에 100%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서울시에서 이명박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지하철에 100%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약속을 해야 하는 현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한 걸음도 나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20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시위가 있었는데요. 2001년 오이도역에서 휠체어를 탔던 장애인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02년에도 발산역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사망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2005년에 교통약자법 제정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교통약자법이라 함은 사실은 교통약자에는 장애인만 포함되는 게 아니거든요. 임산부들과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다 통틀어서 교통약자라고 하는데 이 교통약자들이 이동을 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그리고 이용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통약자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과연 20년이 지난 지금 이 교통약자들이 편히 교통시설을 이용하고 있을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크게 보면 첫 번째로 저상버스 도입을 100% 도입을 해달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콜택시 이용센터를 확충해주고 그것들을 국가와 정부가 지원을 해달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교통약자법에서 보면 현재 있는 버스들이 폐기가 될 때는 무조건 100% 저상버스로 재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과 그리고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동지원센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자체에서 100% 설치를 했고요. 본인들이 운영하기 어려운 곳은 위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가 안 된 지자체도 있었던 것이죠. 이 센터가 없으면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부르기도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해도 지금 2시간 정도 기다려서 콜택시를 장애인들이 타야 하는데 지방 같은 곳에 가면은 이 센터가 없어서 아예 콜택시를 부르는 것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콜택시를 부르지 못하면 아예 병원을 가지도 못하고 바깥 생활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중증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센터를 무조건 지자체에 설치나 의무를 맡기지 말고 국가나 정부가 책임을 져달라라는 것이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지원센터를 누가 주체가 되어서 설치와 운영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처음에 분명히 법안이 올라갈 때는 지자체가 아닌 정부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올라갔었지만 정부의 의견을 듣다 보니 기재부에서 예산안을 문제로 의무화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법률안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원을 할수 있다라는 것은 지원을 해도 되고 지원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느끼기에는 이것을 지원할 안할 수도 있게 된다면 조항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법률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의견으로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예산은 항상 전체 예산에서 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전체 인구 중에 목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도 적고 그 안에서 또 목소리를 내는 사람 자체가 좀 소수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예산이 밀리고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애인 단체에서는 지자체에 맡겨두지 말고 정부나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라고 요구한 것이었죠. 예산이 정부에서 내려오면은요, 그 무조건 그 항목 목에 맞게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요구했던 것인데 결국에는 기재부에서 예산 문제로 이 조항을 바꿨지만 국회의 시스템을 보면 기재부는 국토부의 양해를 구했고요. 국토부는 다시 이제 국회의 양해를 구해서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줬던 겁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의 권한 중에 많은 중에 하나가 입법이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기도 한데 사실 이 입법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잘 풀어내줬으면 아마 장애인들의 이런 시위가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들도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됐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국회의원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아, 정말 휠체어 타고 출근하기 어렵네요라는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 법안을 누더기로 만든 사람 장본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장본인들이 입법을 잘하면 될 것을 굳이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들의 행위를 도구로 삼는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전반적으로 사회 모든 문제에는요, 정치인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문제들이 많이 보입니다. 본업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의 인지도 쌓기나 아니면은 본인들의 뉴스 한컷 정도 오르내리는 정도로만 늘 생각을 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은 국회 본회의에 출석을 해서 법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각종 회의에 참석을 해서 사회 현안에 대한 법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대와 맞지 않은 법률은 없는지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휠체어를 타고 출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사진 한 장을 위해서 휠체어를 탄다거나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정쟁의 도구만 될 뿐이죠. 지금 장애인 시위를 보고 있는 장애인들 중에 정말 일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국가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의 종류는 한 20종류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목소리만 좀 반영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좀더그 목소리를 확장해서 들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거든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도 많은 상황인데 그러한 약자들의 목소리를 좀더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법안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